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과일 좋아하시나요? 사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걸 다 아실 텐데, 건강에 좋다는 과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먹는 시간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과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자,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과일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과일 언제 많이 드세요? 가장 많이 드시는 경우가 바로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과일은 먹자마자 빨리 분해가 되고 빨리 소화가 돼서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사는요, 곡식도 있고 단백질, 뭐또 지방도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소화를 해야 되고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바로 또 과일을 먹게 되면 이 과일이 먼저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서 다른 음식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이유가 있으면서 또 하나 이유는 식사하면서 많은 칼로리를 먹게 되는데 그 위에 또 바로 과일을 먹음으로써 이 과당이 한꺼번에 같이 합쳐지면서 혈당이 또 빨리 오르고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에 먹는 과일보다는 언제 먹는 것이 좋으냐? 가장 좋은 것은 공복에 드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식사 전, 1시간 전이나 또는 식사하고 나서 한 3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즉, 공복에 배고플 때 중간에 간식으로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밤늦게 먹는 과일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9시 이후에 과일을 먹는다든가 하면 밤늦게 들어온 또 당분이 자는 동안 혈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일은 밤늦게는 안 좋지만 가능하면 식사 전이나 식사 후 3시간 이후에 드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을 먹는 방법인데요. 제일 좋은 건요, 일단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껍질째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을 수는 없죠. 하지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그다음에 참외 같은 것도 껍질째 먹을 수 있고요. 포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뭐 감이나 복숭아 같은 경우도 껍질째 먹을 수 있는데요. 껍질을 먹으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껍질 속에 들어있는 더 많은 영양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들, 그 다음에 또 비타민 미네랄도 껍질에 풍부하고요. 또 항산화 물질, 카로테노이드라고 하는 이 항산화 물질도 껍질에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까운 영양소를 놓치지 않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와 함께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갈아서 주스를 먹는 경우보다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물론 주스로 먹더라도요. 통째로 갈아서 먹으면, 껍질째 다 갈아서 먹으면 영양소를 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마시게 되면요. 이 과당이 빨리 흡수되면서 혈당을 또 빨리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꼭꼭 씹어 먹으면 천천히 음식을 먹음으로써 혈당도 천천히 올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 저작근을 움직이면서 씹는 행동이 우리 뇌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껍질째 먹으면서 꼭꼭 씹어 먹는 것 한번 잘 시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먹는 양입니다. 사실 과일을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잘안 됩니다. 왜냐면 그 자체도 과당, 바로 당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과일 속에는 물이 풍부하죠. 거의 수분이 한 80에서 90%가 되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정한 양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식으로 먹는 이런 과일인 경우는 사과 같은 경우는 뭐 반쪽이나 뭐한 개까지, 귤도 뭐 하나 내지 두개 정도, 그리고 배 같은 경우도 한 반쪽 정도가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뭐 귤을 뭐 대여섯 개 먹는다라든가, 또는 또 사과도 막 두세 개를 한꺼번에 먹는다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다. 이것도 충분하게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일도 적정한 양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 관점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먹는 시간, 두 번째 과일 먹는 방법, 세 번째 과일 먹는 양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세 가지 잘 생각하시고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